반가워요, 고문수님들. 육모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쭉 해설할 거고, 뭐, 개념이 약간씩 뭔가 신유형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피드백이 좀 있어요. 근데, 기출문제 역사를 봤을 때 굉장히 전형적인 평가 스타일들입니다. 특히나 이번 표가 안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줄골 사회조사 유형은 사실 6년 전, 7년 전 유형이에요. 그래서 기출분석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좀 개념 무난했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 친 기억 일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 특징. 그러면 3문제연 비교하는 거죠.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제 이산화탄소의 과도한 발생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거는 인간의 의지 의도가 개입이 안 되는 자연현상이죠. 자, 다양한 환경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대응해서 일부 국가에서는 환경 친화적 소비를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 변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인간이 그걸 막기 위해서 의지 의도를 갖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문현상이고.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감소시키고자 탄소 발자국을 표시하기 시작했고, 탄소 발자국이란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말한다. 그래서 탄소 발자국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무게 단위 킬로그램으로 표시하거나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 감소. 광합성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되는 건 식물의 광합성 때문이니까 인간의 의지에도 개입 안돼 있죠. 자연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나무의 수로 환산해서 표시하는 건 인간의 의지에도 개입이 되어 있는 사문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문 두 개, 자연 두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1번 볼게요. 기억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틀렸습니다. 맨날 나오죠?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할 수 있는 것은 공통점. 틀렸고요, 2번. 니은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에 비해서 자, 보편성이 강한 건 자연현상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썼고요. 3번. 디귿과 같은 현상은 리을과 같은 현상에 비해서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예,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은 인과관계가 확실히 분명해서 필연성, 확실성의 원리를 따르고, 사문현상은 그렇지 않아서 개연성, 확률성의 원리를 따른다. 그래서 무난하게 3번 이렇게 됐고요. 4번, 리을 같은 현상은 기억과 같은 현상과 달리 확실성. 자, 확실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현상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썼고. 자, 5번, 기억, 디귿과 같은 현상은 니은, 리을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가치함축적이다. 완전 반대죠? 가치함축은 사문, 몰가치가 자연이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